국민 대표 선발전 플레이오프 오늘의 마지막 경기 되겠습니다. 커즈와 디그리터스 세 번째 경기입니다. 현재 상황은 1-1. 자, 작 그리신 제드 그리브즈 소나 그리고 슬래시 아무모 애쉬 정말 좋아하죠. 우리아나 애쉬 그리고 나섰으네요. 일단은 뭐 애쉬 자체가 워낙 1경기 때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애쉬는 자신있게 가져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나서스를 탑으로 기용을 하면서 보이보이의 또 왕기를 한 번 더 시키겠다라는 좀 그런 픽인 것 같습니다. 역시 세인트스 선수는 뭐 붐의 클템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초식 정글러인 아무무를 선택을 했고요. 네? 어 시작했네요. 분비 끝났어요. 네. They can make picks. They can actually threaten a lot of things on the map. Locks them down for like 12 seconds, and at that point, they're probably gonna die. Talking about making picks. 자, 뭐 이렇게 되면서 일단 이번 경기에 이제 결국은 달리게 됐죠. 제일 네 준결승 클라우드 나인과 붙을 팀이 과연 어느 팀이 될지 여기서 결정이 납니다. Don't 분명히 기량 면에서는 커스틴이 좀 더 우위라고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분명히 그런 부분에서 밴픽 상황만 놓고 봤을 때 뭔가 그냥 무난하게만 가져가도 분명히 커스틴이 좀 더 유리하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경기 두고 한번 열어봐야겠네요. Reggie went like full on out like trying to take down double lift. And he got shield after shield after shield. Part of it being the Orianna ball, and survived through it. There's actually some decent counter picks here. 지금 잠깐 존으로 처음에 이제 배너하는 걸 못 봤는데 어떻게 또 자크가 또 열렸나 봅니다. 자크 소나 제드, 제드 그레이브, 제드하고 자크 같은 데 있네요. 글쎄요, 물론 이 경기 때 키위키드 선수가 자크를 했긴 했었지만은 뭐 커스 입장에서 뭐 그렇게 위협적이진 않았다라고 판단을 했으니까 배너를 안 했겠죠? 야, 무슨 나서스 오리아나 뭐 애쉬 성애자들인가요? 이거 뭐 본인 애쉬 정말 좋아해요. 예. 그래서 커스는 커스만의 딱 색깔이 딱 뚜렷하게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디그니터스는 뭐 그냥 기본적인 뭐 여러 메타에 따라서 좋은 챔프들을 고르는 성향이 있는 반면에 네. 커스틴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뭐 1, 2, 3 경기 다 마찬가지로 딱딱 어느 정도 정해진 그 폴 안에서만 챔피언을 얻는 것 같습니다. 일단 와드를 통해서 보고 있거든요. 1경기 때처럼 애쉬가 뭔가 네. 그림을 그리고 사실 그때랑은 좀 조합이 많이 달라요. 지금 애쉬가 임시 걸었을 때 나오는 그림이 아 이것도 와드 통해서 봤어요. 네. 자 그러면 본 쪽이 유리하거든요. 본 티 냈어요. 네. 일부러 낸 것 같아요 티를. 우리 다 보고 있으니까 가라 그냥. 네 그쵸. 애쉬도 와드에 서 있어요. 전부 와드에 왔다갔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쵸. 오늘 굉장히 나서스가 많이 나오네요. 좋은 챔피언이라고도 말씀해 주셨었고 they could 2v1 try to keep Boyboy down for a little bit longer. I do really like the Kiwikid. Who has struggled? 애쉬가 이제 결국은 탑으로 간다는 거. 자, 이렇게 되면은 Yep. And they're going to give him that. Kiwikid's already there in the top lane. He's going to fight against the Ashe Thresh lane. Saints of course going to get an easy one. Now, Boy, of course being in a Nasus가 doesn't need to sit in his lane. 솔 라인을 서서 무난히 그냥 왕기하는 게 사실 좋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네. 계속해서 일부러 나스를 고른 쪽이 보수 내려가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2대1 싸움을 일부러 가요. 네네네. 나스가. 맞습니다. 아, 이건 물론 영호의 불길을 선 마스터하면은 라인 푸시력이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기는 하지만 마나 소비도 그렇고 그렇죠 전체적으로 네. 큐스택 자체에 영향을 많이 받는 탑 나서스의 경우에는 분명히 왕기를 해야지 의미가 있는 픽이 되거든요. 아무리 아이템 상황이 좋아도 그렇죠. 후반을 도모하기에는 약간 오히려 모험 같은데 이게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 상대 라이너가 네. 또 잘 버틸 수 있냐 없냐도 따져야 되는데 자크잖아요. 네. 굳이 라인 사업을 거는 게 유불리 따져봤을 때는 계산기 두들겨
보면 그렇게 좋은 선택이 아니거든요. 네. 뭐, 그렇죠. 그런 걸 알면서도 이제 본인들이 스스로가 수업을 겁니다. 지금 이 라인 수업 선택은 스스로에게 이제 고통을 주는 그런 선택을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이제 짧게 두 음절로 얘기하면 자해하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네. 네. 리신. 아, 이거 다이브 1렙이거든요. 네. 나섰어. 1렙이 탈포 늦었어요. 이거는 손해가 크죠. 탈포까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탈포 판단은 나쁘지 않았는데 빨리 썼어야 돼. 네. 그냥 아예 그냥 보자마자. 그렇죠. 이거는 만약에 글쎄요. 텔레포트가 남아 있었더라면 어느 정도 손해를 좀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 네. 제가 자해하려면 확실히 하는 거예요. 자해하려면 확실하게. 정말 정말 신기한 건 진짜 제가 LOL을 시작한 지가 오래되진 않았어요. 근데 LOL을 시작하고 1렙 때 텔포로 도주하다가 죽는 거 처음 봤어요. 이런 장면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일단 세인트 비저스가 남는 라인을 먹으러 왔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마음대로 되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걸어서 귀환했고요. 사실은 뭐 이런 것들이 국내 리그에서도 보여지고 있긴 하지만 초식 정글러를 골랐을 때 라이너들이 고통받는다는 걸 보통 이런 걸 보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초식 정글러가 갱킹이 아니라 커버를 칠 때는 결국은 지금 나서스가 커버를 원하는 것도 자기가 의도한 거거든요. 라인스와도 본인의 팀이 초식 정글러인데 라인스와을 해가지고 오히려 버티기 힘든 상황을 만들어버렸다는 얘기는 분명히 뭔가 짜온 판은 있는데 잘못 짜온 게 아닌가 좀. 근데 뭐 재미는 있으니까 됐는데 그걸로 맞습니다. 원래 게임 됐죠. 재밌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요. 재밌으려고 보는 거고. 네. 어떻게 보면 또, 그 확대 해석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냥 아무 거 고르고 싶어서 골랐고 나서 하고 싶어서 했고 그럴 수도 있는 거긴 하지만. 야, 아 이거 좋았네. 이거 타이밍 좋았네. 그래도 리신이 타이밍 좋았어요. 그것도 땡기고요. 패시브 있거든. 패시브 빠지죠. 또 빠지네요. 네, 빠졌네요. 네. 에드워드 선수가 슬래시는 진짜 잘해요. 정말 잘합니다. 정말 잘해요. 네. 전멸을 쓰고 랜턴까지 판다 너무 좋았어요. 아쉽네요. 미신이 지금 든든하게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네. 더 이상의 추가 추격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스타일이 탑라인이 저런 식으로 보이보이 캐리형의 그림이 망가지게 된다면 결국 풀어줄 수 있는 곳은 본라인이거든요. 나이제키 선수도 이렇게 뭐 완전히 캐리하는 스타일의 AP보다는 저런 식으로 뭐 오리아나처럼 유틸성에 기반을 한 좀 한타지향형이나 뭐 그런 팀파이트에 도움이 되는 챔프들을 많이 하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은 사실 뭐 애쉬가 6렙 되기 전까지는 무난하게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지만은 본라인에서 이런 식으로 좀 잘 해줘야 돼요. 에드워드 선수의 공격적인 특성을 활용을 해서 방금처럼 뭐 리신과 자크를 집 보낸다든지 패시브를 뺀다든지 좀 하는 식으로 플레이를 해줘야 됩니다. 방금 어쨌든 간에 코수비 덕분에 자크 패시브 뺐고 타워 체력도 어느 정도 뺐습니다 지금. 네. 아 이건 아무무가 지금은 글쎄요 빠르게 6렙을 찍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뭐 커버도 애매해지고 네. 정글링도 애매해지다 보니까 지금 라이너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뭐보다 보이보이도 정말 많이 힘들어요. 네, 저 지금은 뭐 리신이 날아다니면서 미드 한번 찔러주고 탑 찔러주고 보트 한번 킬 따줄 동안에 아무무는 커버 한번 왔다 지금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아 이거 웨이브 하나 더 왔어요. 밀렸어요. 네, 밀렸네요. 고통 받습니다. 1경기를 그렇게 아름답게 이겨놓고 2, 3경기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뭐 제가 자해라는 표현을 썼는데 본인들이 패배를 선택한 느낌이에요. 저 너무 좀 그 극단적인 조합을 선택했다가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조합을 선택했다 혹은 조합은 괜찮았지만 안정적인 선택 그러니까 운영 자체를 좀 위험한 도박을 수를 썼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것도 초식 정글러를 가지고 야 나서스가 2대1 라인으로 수업 가가지고 1렙 때 테이프로 도망간다. 네, 심지어 아무무는 커버와서 CS 먹고 갔어요. 왜냐면 아무무라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육식 정글러가 아니거든요. 리신은 캠프를 지금 예, 퍼플 쪽 캠프를 자기 집 드나들듯이 그냥 왔다 갔다 거리고 있거든요. 왜 아무무를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 라인 사업을 건 쪽이 육식 정글러면 탑으로 올라가면 보듀와 함께 한 명을 3대1로 싸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커버가 필요할 땐 즉각 보스 도와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육식 정글러가 필요한데 에드워드가 추천해줬나요? 겐자는 3도랑 가더라.
삼돌이 한 번 또 나오네요. 굉장히 코스프레 할 거면 뭐 유채화 정도는 들어줘야. 그렇죠. 애쉬로 뭐 저런 거 연운 가야죠. 그럼요. 이제 연운 올리면 됩니다. 오리아나도 이제 연운 선택을 해줬습니다. 네. 60분쯤엔 딜 나오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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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제드 상대로는 연운에다가 대충 찬 거예요. 대충 찬 거예요. 묶었는데 충격파 이걸 준비야. 잡았어요. 네, 이거는 판단 좋았습니다. 네. 오리아나 저 상태에서 추적자 평보대 올리는 ADC 그 상대를 할 때 그 올리는 아이템들을 올리고 있고요. 지금은 가장 좀 아쉬운 거는 아무의 궁이 6렙 힘들게 찍었는데 정말 허무하게 빠져버렸던 거거든요. 네. 살기에 빠졌죠. 네. 이러면 또 본 라인과 탑 라인 또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앞선 경기에서는 뭐 킬이 많이 벌어지고 타워 많이 먹고 용 많이 먹고 그래도 글로벌드 차이가 얼마 안 났거든요. 네. 지금은 사실 그다지 큰 일이 있지 않았는데 글로벌드가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차후에 계속해서 스노우볼링이 굴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CRS 뭔가 변화를 깨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그냥 무난하게 흘러가면은 한타 페이지 이전에 격차가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큰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퍼스트 블러드 내준 것밖에 없거든요. 이제 네. 사실 2000골 정도 지금 10분 아직 안 된 상황이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네. 아까랑은 좀 분위기가 다르죠? 거기다가 2000골 앞서고 있는 쪽에서 용을 트라이 시작했어요. 네. 근데 지금 챔프들의 전체적인 위치를 봤을 때는 5대4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저 텔레포트를 지금 나서스가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의 궁극기가 아직은 없는 상황이라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시간 끌어야 됩니다. 나이즈 킬 썼어요. 나이즈 킬 잡히네요. 이거는 안보가 만들어졌네요. 네. 아까 전부터 크롬 선수의 리신 그리고 페토이 선수의 소라는 정말 좋은 모습만 보였었거든요. 이거 네. 웨이비 갑자기 눈부셔졌는데요. 네. 옥저버님 왜 이러시는 거죠? F3 눌러서요. 아 F3 F4였나? 아무튼 자 뭐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디르사스가 좀 많이 좋습니다. 드래곤도 가져감으로 인해서 네. 글로벌 골드 차이 더욱더 벌렸고요. 3000골인데 이 3000골은 아까 이제 뭐 해설들이 말씀하셨던 이 정도면은 뭐 더 역전 이렇게 저렇게 하면 할 수 있다. 그 정도 차이는 된다라고 말하기에는 지금 시간대 자체가 시간대가 네, 좀 많이 초반이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결국엔 짜온 대로 한 건데 네. 짜온 게 말리면은 당황스러워요. 그렇죠. 본인들이 뭐 어떤 카드, 어떤 전략 전술을 걸었을 때 안 될 때 그때는 그냥 나왔을 때 안 되는 것보다 더욱더 충격이 크거든요. 그렇죠. 굳이 비교를 하자면 축구로 따지면 네, 김병지가 하프라인 넘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 네, 맞네요. 무리수를 던지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골로 이어진다면야 네. 기분 좋고 멋있다는 얘기를 듣겠지만 아닐 경우에 멘붕은 진짜 어떻게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중반 타이밍, 지금 타이밍부터 뭐 용 밀리고 타워 상황도 더 안 좋고 이러면은 나서스가 내력이 되는 상황 정리하는 그림이 자크한테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쵸. 아 이거는 자크 지금 집도 안 갔어요 아직도. 네. 아우 기대됩니다. 집에 가면 뭐 선파 한 번에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쵸. 일시불 한번 뽑아줘야죠. 와 이거 아무 올라가지만 지금 자크 못 잡아요. 와 이거 초록색들 다 몰고 있는데요 탑으로. 말 그대로 그냥 정말 짜증내기 수준이에요. 뭐 딜도 그렇게 많진 않고요. 온갖 초록색이 일단 바우스. 와 전멸까지 깔끔하게 그냥 쓸 때 깔끔하게 써야 되거든요. 오 정말 와 맞았어요. 야 이게 유명한 인셋 콤보. 네, 네 이거는 충격파 정말 침착하게 써줬습니다만은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은 아니었어요. 네. 지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세 번의 킬이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어 야 이거 이거 우와 좋네요. 야 와 그냥 쓰레쉬가 먹어버립니다 그냥. 그 와중에 에프로드잖아요. 네. 에프로드는 네. 먹어도 돼요. 네. 야 아까부터 애쉬의 궁극기 신궁이 확실히 네. 이거 진짜 크레센도를 살기 위해서 이상해졌어요. 이거 지금 붕대 맞췄거든요. 쓰레쉬가 잘 끌어주고 있어요. 아 궁극기 스크린 라이저 주
위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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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야죠. 네, 슬래시가 지금 마크 잘해주고 있거든요, 리신. 야, 이런 만화가 없어. 아, 만화가 아쉽네요. 저 선수 궁극기가 빛나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아, 실제로 이 상황 자체가 궁극기로 시작된 거죠, 네, 항상 궁극기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와, 명장면인데요. 지금 디그니타스는 모든 전경기 포함해서 모든 킬이나 이런 것들이 리신에 반해서 시작했다면은 용의문도에서 시작했죠. 예, 그렇죠. 지금 커스팀에서는 애쉬, 예, 코선수의 애쉬가 다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커스팀이 이겼던, 무난하게 이겼던 1경기도 전부 애쉬가 이니시에이팅 네. 했어요. 네, 맞습니다. 세 번의 이니시에이팅이 기가 막히게 들어가면서 경기를 그냥 무난하게 잡아냈는데, 이 분명 연습 많이 했던 점인 것 같기도 한 게 마법 수정사 이후에 탁탁탁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맞짱 것도 정말 잘 들어가고 있어요. 애쉬 슬래시 조합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네. 예루엘이라는 게임 하기 전에 뭐 양궁했나요? 진짜 저는 가능성이 있어요. 연습을 따로 한 느낌인데요. 네. 네. 정말 잘합니다. 어쨌든 3-2로 길드 차이 약간 좁혀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글로벌에는 네. 좀 차이가 있고요. 안 좋다. 뭐 혹시나 이대로 만약에 문학이 흘러가다가 만약에 애쉬의 마을 수정 화살을 제드가 맞고 제드가 먼저 전사라고 이렇게 한다면 상황도 달라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까처럼 그레이브즈가 네. 딜러가 그냥 맞고 순삭당한다거나 물론 뭐 입놀이긴 합니다만 그거를 지금 1경 부터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가 좀 많이 되네요. 유리할 때, 뭐 유리할 때는 애쉬가 사실 인식 그렇게 걸지 않아도 웬만해서는 이기잖아요. 네. 크게 뭐 이렇게 빛나진 않았는데 이렇게 좀 불리할 때 게임이 애쉬의 이니시에이팅으로 이런 좋은 그림 한 두 번 세 번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은 이 게임 또 질환 보장 없는 거고요. 네. 야, 그래도 크럼즈 선수가 진짜 캠프장이 이렇게 되면은 크럼즈도 열심히 해주고 있고요. 약간 만났습니다만 별 문제 없이 서로 헤어졌습니다. 그냥 케이키드 선수는 무시예요, 무시. 아, 네. 이건 전진 파밍하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올 테마 와바라거든요 지금. 리신이나 제드나 탑 쪽에서 오면 뚫뚫 빠라빠라로 네. 나가겠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킬 역경을 킬 따버리겠다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 탄성 중호 슬로우는 걸렸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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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모 맞죠? 되게 잘 피하네 이거 저거. 드그가 오고 있습니다. 제드 내려오고요. 이쯤 되면 DIG 팀도 애쉬의 이니시에이팅을 좀 의식을 해야 돼요 지금. 네. 너무 그냥 방심하고 있거든요. 네. 미드 대치하다가 혹 먼저 이니시에이팅 당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서 이거는 뭐 와딩 포함해서 항상 애쉬의 궁을 좀 주시를 해줘야겠죠. 나서스에 비해서 일단 1레벨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크 그리고 CS 상황도 조금은 더 좋고요. 아직 수치적으로는 디그니타스가 조금 더 좋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 벌어지고 있었던 글로벌드가 어느 순간 멈추었어요. 이거는 분명히 CRS가 반격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나서 집에 가면 이거 타워 줘야 되는데요. 네. 네. 들은 것처럼 그냥 취소했죠. 네. 네. 자, 일단 에드워드가 우선 오라클 구경하고 시야 지어내고 있고요. 네, 자크 내려오는 거 지금 확인했습니다. 네. 이런 동안에 탑타워 최대한 밀어놓고 텔레포트로 합류하는 그림 그려줘야죠. 네. 네. 아니 우왕좌왕 하는데요. 드래곤 앞에서 계속 일단 디그니타스 드래곤 그렇죠? 무조건 해야 돼요. 왜냐면 나서스가 이미 탑을 치기 직전이기 때문에 네. 네, 그냥 탑 밀어버리고 용은 아예 그냥 줘버리네요. 뭐 사실 탑을 밀고 용을 주면은 손해는 아니죠. 네, 그렇죠. 그렇게까지는 뭐 그냥 딱 5-5 정도 혹은 이 이후에 미드 대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나오는데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브즈가 보스에 있기 때문에 4명이서 빠르게 미드 압박해보고요. 라인 클리어 한 번에 이거 안 되나요? 네, 되겠네요. 네. 밀겠네요. 네. 아, 이거 기묘한데요? 좀 아쉬운 게 제드가 라인 클리어 한 번. 그 와중에 여기서는 2차도 야. 밀었어요. 한 차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것도 엘리전 가나요? 네. 처음으로 빗나갔어요. 처음 봤습니다. 빗나간 거. 와, 네. 한 10번 쌌는데 처음 빗나갔어요. 방금 근데 이 궁극기가 맞았으면 큰일 날 뻔했던 게 그레이브즈와 자크는 위와 아래에 있는데 나서스는 텔레포트 타고 합류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럼 큰일 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네, 굉장히 잘 피웠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덜 있었으니까 버리고 가면 되겠네요. 네. 마진에 버리고 그냥. 네. 어 이건 일단 네 자크. 어 근데 초식 둘이 있어서 나서스와 아무모 초록색 둘이 있어서 위협적이지가 않아요 지금은. 자. 일단 탑 내줬습니다. 다음 상황 다시 2대2 동률됐고요. 어 경기 기묘합니다. 정말 기묘하죠. 사형선고 예. 빨리 복귀를 피해줬습니다. 어, 네 이거 만나나요? 만날 수 있는데요. 아 레벨 차이가 2레벨 차이나요? 지금 나서스하고 그렇죠. 자크하고 아 그리고 애쉬의 템창도 지금 깨끗하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무한의 대검을 1십으로 뽑지 않는 이상 뭔가 도랑검을 팔거나 되게 애매한 과정이 있거든요 지금 그 전에 싸움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 말 그대로 약간 좀 노동자인데요 네. 낮의 곡괭이에 도랑검도 뭐 네. 아이고 스틸 아유. 당했죠 그레이브즈가 그냥 네. 먹어버렸네요 네. 근데 저거는 자기 평가 스틸 한 거 아닌가요? 쟤도 조도도 될 텐데 네. 뭐 제대로 우리 불로 혹시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아니, 자기 불로 먹으면 되니까. 네. 네. 그레이브즈 일단은 라인 푸시가 굉장히 빠르긴 한데 뭐 라인 푸시를 하려면 마나가 좀 많이 들어서요. 네. 어 이거 어렵거든요. 이거 야 이거 좋죠. 그래도 이런 식으로 네. 해버리면은. 어 커스 팀 이거 갑자기 분발하기 시작합니다. 네. 새 총발살 끊었어요 또.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크가 너무 패기를 부리고 있다는 느낌이 좀 계속 들어요. 네 이거는 지금 내적으로. CC 연계가 이렇게 한 번 딱 하나만 CC가 걸린다면 그다음부터 연계를 너무 잘해주거든요. 킬 킬 선수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이게 복수 기묘한 카정. 그렇죠. 그리고 아까는 뭐 자크가 잘 컷을 잡겠다 그렇게 느꼈는데 리신 오는데요. 위에서 일단 나서스는 왔습니다. 네. 그냥 먹어버리려 네. 뭐 아까도 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자크도 잘 컷을 잡겠다 했지만 이제 나서스가 템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약간 공격적인 아이템을 가면서 탱킹보다는 그냥 하나 묶어놓고 네. 네 같이 저 앞치도 비비면서 딜을 좀 넣겠다는 식의 아이템들도 보이고요. 사실 공격적이라고 해봤자죠. 아, 네. 네. 얼망이냐 얼심이냐 차이인데 아, 얼건이냐 네. 나오죠? 나왔죠? 네. 깡으로 나왔어요. 신발도 없습니다 지금 네. 나저스가. 그래도 돼요. 자 뭐 일단 애쉬는 BF 대검까지는 나왔습니다. 분명히 좀 제가 좀 염려가 되는 건 뭐냐면 네. DIG 팀이 분명히 올 AD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자크가 AP고 제드가 거의 퓨어딜에 가까운 폭딜이기 때문에 올 AD라 보기 어렵긴 한데 이거 이야 이거를 서로 우와 진짜 여기 이 와중에 기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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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기본 잡히고요 역시 잡히고 기묘해요 근데 이거 나서스가 지금은 못 와요. 네. 못 와요. 자크 내려와요. 자크 내려와요. 자크 어, 내려와요. 내려와요. 와, 지금으로서는 네. 선수의 반응 속도도 굉장히 깜짝 놀랐지만은 건멸 이후에 네. 크레센도까지 쓰는 판단도 되게 신기 했어요. 네. 와. 야, 크럼스 선수는 진짜 잘하네요, 리시. 네. 뭐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네. 뭐 제드가 뭐 퓨어들이다 뭐 자크가 AP다라고 하지만 지금 거의 올 AD에 가깝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상대 나서스 아무무의 그 탱킹함을 못 들을 수가 있어요 후반 가면은 그런 점도 생각해봤을 때는 지금 DIG 팀 같은 경우에는 중반 타이밍에 뭔가 쇼부를 쳐야 돼요 그죠? 어중간하게 후반에 넘어가면 기완 이거 세인트 피셔스 와서 만났어요 뭐 근데 뭐 그냥 지나가면 돼요 네. 그냥 가면 돼요 그냥 안녕 보이보이는 관심이 없거든요 미니언 밀린 거 안 보임? 파밍에 일단 힘쓰고 있습니다 애쉬도 코어 템 일단 무한의 대검은 나왔고요 이후에 템 하나만 더 나오게 된다면 충분히 뭐 딜량에 있어서는 애쉬도 굉장히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렇죠 그때까지 버티면서 오리아나의 코어 템 완성 하나 그리고 나서스가 조금만 더 파밍을 하면서 스택을 쌓게 된다면 부족한 딜을 다 메꿀 수가 있거든요 그걸 노려야 되고 반면에 디그니타스 쪽에서는 먼저 이니시 리신이던 자크던 워낙
워낙에 NEC에 좋은 챔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 끊어 먹고 나서 좀 지금의 이득을 좀 가져가는 식의 플레이를 해줘야 되겠죠. 어찌됐건 타워 상황은 디그니타스 쪽이 좀 더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아무무를 상대로 리신이 정말 정글링 캠프에서의 시야 장악을 잘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디그니타스가 좀 더 위에 있고요. 아, 정말 지금 그런 장면들을 다 떠올려 보니까 애쉬의 궁이 빗나가는 모아도 항상 애쉬가 이니시네요. 네. 그 교전 자체가 디그니타스 드래곤도 가져가고요. 글로벌드 차이 확실히 지금 조금씩 잘 벌려나가고 있어요. 지금 세 번의 드래곤 그리고 타워도 두 개 앞서가고 힐도 하나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체적인 라인들도 CS 다 앞서가고 있고 지금은 디그니타스가 확실히 모든 수치 위한 게 맞습니다. 네. 아이템 선택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오리아나나 아무무나 나섰으나 그 애쉬 자체가 생존기가 지금 탈진도 없는 데다가 팀 전체에 탈진도 없고 뭐 수은장신다 이런 것들이 나오기까지도 엄청나게 멀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드를 막아줘야 되는데 사실상 막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드에 대한 그 압박도 좀 지금은 심할 것 같거든요. 실제로 지금 애쉬가 이니시용으로 궁극기 쓴다고 가정했을 때는 당장 스턴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보호막과 전멸이 살아있지 않은 타이밍에는 제드한테 물리면 그냥 잡힌다고 봐야 돼요. 그쵸? 사실 보호막이 있어도 잡히는 게 제드의 활약이다 보니까. 어, 예! 안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네. 안 맞기 시작합니다. 네. 좀 그만큼 압박을 받고 있다는 소리겠죠? 네, 그렇죠. 안 맞기 시작하니까 당황스러운데요? 사실 지금 뭐 확률 따지면 5할이 넘어가긴 하는데 이게 정상이에요. 네. 근데 워낙에 1경기 때 잘 맞췄기 때문에 네. 저 다 맞췄죠. 한 번도 안 믿나고 다 맞췄기 때문에. 리신? 야, 이건 방어 잡아야 돼요. 잡았어. 이러면은 달라지죠. 제드 지금 계속 막하고 있습니다. 아, 방어를 네. 와드로 쓴 것 같네요. 이미 제드 봐야 돼요. 제드. 아, 스카라는 또 살아가네요. 네. 이런 미드 2차 그냥 나오죠. 그냥 찍습니다. 미드 2차 수비 지금 콜 왔죠. 하지만 자크가 늦기 때문에 5대3으로 그쵸. 그레이브즈도 삥 돌아가야 돼요 지금. 네, 맞습니다. 5대2. 아, 이거 미드 타워가 미네 한 마리가 있긴 한데 최대한 타워 어글 끌. 아, 미네는 죽었네요. 잘 버텼어요. 한 타이밍 잘 버텼습니다. 워낙 그레이브즈 라이프 시간 굉장히 빠른 편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라인 상황도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본 라인도 그렇고 탑 라인도 지금 밀리는 라인이라 네, 그냥 이거는 집에 돌아가서 정비를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드래곤 타이밍도 좀 멀었습니다. 바론 쪽? 바론가요? 바론가네. 야, 이 오더가 시야 없다는 거 지금 확신한 거죠. 아까 전에 리신이 끊겼긴 했지만 그 와중에 밑작업 중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단순하게 바론 시야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가는 길도 없어가지고 네. 지금 아예 모르고 있어요 지금. 글쎄요, 이거 어차피 또 바텀에 많이 또 밀려온 상황이었었거든요. 자, 오면 이시 당해요. 추가파 잘 들어가긴 했지만 그래도 네. 애쉬가 이거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소나는 잡았어요. 이게 좀 네. 아쉬운 게 이니시 걸지 말고 제드만 시간 끌고 그냥 바로 먹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왜 굳이 막 다섯 명이 다 올라가서 한 명을 잡는. 그리고 나서스는 좀 약간 허무하게 텔포를 뺐습니다. 네. 또 물론 결과론적으로 막은 거는 잘 된 거긴 하지만은 네? 이건 디그니타스 쪽에서도 약간은 좀 네 그냥 잡았어도 충분히 잡을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잡을 수 있었죠. 네, 쓰레시도 탑이었고 바론을 먹되 어느 정도 약간 시간을 끌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 그냥 제드가 올라가 있었으니까 전원이 다 플래시로 넘어오지 않는 한 예를 들면 이게 게임 시간이 막 30분 40분 넘어가서 바론보다 상대가 하나하나 이렇게 꼬리 물려갖고 그 도미노처럼 네. 전멸을 하면 한 발 게임이 끝나니까 바론보다 더 중요한 거 맞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바론이 훨씬 중요했거든요. 체력을 거의 제가 보기에는 한 85%까지는 뺐는데 갑자기 딜 중지하고 전원이 올라갔어요. 아, 그럼 지금 이건 어쨌든 커저 잘 막은 거네요. 네, 네 결과론적으로 잘 막은 거죠. 자기 바론이 자기가 막은 거 아닌가요? 자크 이거 쓰시 네 맞으네요. 지금 그레이브즈도 2차 계속 압박하고 있는 상태라
지금 타이밍에 나섰을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텔레포트가 없으면 그냥 합류하는 게 좋습니다. 어찌됐건 스플리프 씨나 뭐 이런 면에 있어서는 지금 성장빈도보다는 네, 미드 타워 막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죠. Like no seriously, dude. The ping. Listen to the ping. 근데 또 그럴 생각은 없는 거 같네. 약간 방황하고 있어요, 보이보이. 지금 좀. Boy immediately backs up and says, "You know, I'm not gonna deal with you. Yeah. All right, all right. I'll let you take those ones down." He knows it's a scary proposition. 근데 이제 희한하게 킬대는 또 6대6으로 또 맞춰져 있네요. 그러니까 워낙 궁극기의 활용도가 하나하나 높은 챔프들이 이제 커스 쪽에 분포가 돼 있다 보니까. 네. 결국에는 그냥 계속 수비하면서도 이니시에이팅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챔프가 이제 또 애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지금도 네 몰려오는 라인들 다 이런 식으로 그냥 라인 클리어만 하다가 타이밍 잡고 애쉬가 마법수 형한테로 이니시에이팅 네. 이제 그런 식의 그림을 그려주는 게 지금 가장 안전하면서도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서 예, 무리하지 않고 계속 정비하면서 오는 라인들만 딱 먹고 있죠. 네. 글로벌드는 일단 4,000골 정리 벌어져 4,000골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6,000골 정도 예, 6,000골 정도 벌어져 있어요 그리고 킬 상황도 6대6이고 틸타스가 확실히 지금 유리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 수치적인 게 모든 게 계속 그렇게 지표와 가르치고 있는데 네. 가리키고 있는데 뭔가 확확 밀어붙이지는 않네요 아까 발언에서 계속 해설들이 아쉽다 라고 말씀하신 네 잠깐 끊겼었는데 네 잠깐 네 끊기는 사이에 아직 큰일은 없었어요 큰일 하나도 없었고 발언을 좀 트라이하고 있다는 거 정도 근데 또 뺐네요 또 트라이하다가 또 트라이하다가 우리 하나 브로파워로 여기서는 여기서는 스카라가 그냥 했을 때도 구원이 생자 잘 들어갔고요 스카라 스카라 어? 오히려 세인트셔스? 이게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네 애쉬를 막을 수 있을 만한 게 없어요. 이게 문제가 또 뭐냐면 보이보이 지금 컸어요. 네. 와 나서스! 오, 나서스가 다 패고 다니네요. 이야 제가 남아있었어요 남아있어요. 달립니다 달려요. 여러분 걸렸어요 걸렸어요. 이거 아 잡히네 나서스 완기했네요. 조각조각 났어요. 네. 방금은 그리고 오리아나도 네.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오리아나가 계속해서 카이팅을 하면서 네. 딜을 네. 꾸준히 넣어줬고요. 근데 카이팅도 카이팅인데 사실 오리아나가 큰 실수를 했어요. 뭐냐면 바론을 스탑하고 전원이 올라오는 걸 네. 본인이 부시 들어갈 때 봤거든요. 그쵸. 근데 공을 거기다 보냈어요. 지나가가지고 거기서 좀 딜러스가 발생하나 싶었는데 여기서 리신을 카이팅 계속 해주면서 추격파까지 와 근데 생각보다 분명히 저는 블루팀이 그냥 무난하게 이길 줄 알았거든요. 네. 나서스가 괴물이에요 지금. 나서스가 피가 안 달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이 이제 슬슬 드러난 장면이에요. 결국에는 아무리 제드가 뭐 POD이고 자크가 AP 뭐 방관 마관을 꼈을 때 강력한 딜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아무무 나서스가 후반 30분 40분 넘어가면 DIGT 입장에서 저 탱커를 뚫을 수가 없어요. 그쵸. 뚫을 수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애쉬가 애쉬나 오리아나가 죽은 상황이면 그 탱커만 남은 탱커는 무섭지가 않은데 나서스는 좀 별개거든요. 나서스가 왜 왕기냐면 딜탱이 다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후반 가면 그쵸. 그런 부분까지 봤을 때 네. 아까 얘기했던 그 40분대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슬슬 탱커 라인이 확고한 커스팀이 유리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딱 아무무가 궁극기로 어떻게든 제드의 딜을 한 2초 정도만 묶어준다면은 네. 그 이후에 애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와, 야 스카라가 네. 아무것도 못하고 녹아요 네. 이거였거든요 어쨌든 다이브예요 어쨌든 네. 다이브예요 아 보이보이 먼저 보이보이 녹아버렸네요 이게 다이브기 때문에 네. 잡으면서 빼야죠 빼야죠 네. 제드가 잡히긴 했습니다 아직 그레이브즈가 건재합니다 그리고 자크도요 마찬가지고 나이제키 일단 안드 터뜨렸고요 오리아나 공기 없어 공기가 네. 없어요 이상할 수가 없어요 네. 귀신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시간만 복수정. 최대한 끌어줘야죠 네. 네. 자 지금 제드만 죽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바론도 되고요 방금은 좀 욕심을 냈죠 제드를 끊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제드를 잡을 수 있는 각이 나온 거를 무리해서 이거를 다 잡아버리자라고 아 이거 뭐 바론 정말 이거 그렇죠 근데 다이브를 네. 하기에는 자크도 있고 또 소나도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이제 폭킬까지 네. 들어가면서 최대한 애쉬가 버텨주다가 아무무가 오기까지 기다려줘야 됩니다 어중간하게 그러니까 또 바론 한 P85% 빼고 네. 애쉬 잡으려고 올라가면 안 돼요 이번에 네. 지금은 최대한 애쉬가 계속
아무 멀어요. 그냥 먹어야 돼요. 예. 네. 빠져야죠. 아, 이거 세인트 비셔스 진짜 슬프겠는데요. 바로 진짜 좋아하거든요. 자, 드디어 이 너무나 많은 트라이 끝에 네. 네, 바로 오늘 가져갔습니다. 디긴타스 그볼드도 계속해서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저 발혼까지 먹은 상태에다가 자크가 템 상황이 너무 좋아요. 네, 자크 자체가 저 정도로 크게 된다면 나서스에 뒤지지 않는 한타에서의 기여도 이상의 그런 것들을 뽐내주기 때문에 지금은 나서스 물론 제드가 문제긴 하지만은 자크도 네, 리안드리가 나왔죠. 그렇죠. 네. 힘들어집니다. 커스 분명히 이니시에이팅을 화려하게 정말 한 방에 역전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내야 돼요. 이 발혼 버프 때까지 최대한 수비를 네. 호흡을 하다가 바론 버프가 빠졌을 때 이니시에이팅 이후에 그 나서스 아무무가 앞에서 탱킹해주고 애쉬와 오리아나가 쓸어담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야 됩니다. 좀 아쉬운 게 애쉬의 템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네. 생존기가 생존 아이템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저 상황에서 지금 자크가 이니시에이팅하는 것도 포함해서 제드까지 오게 된다면은 애쉬는 아무것도 못해 그냥 궁 셔틀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아, 네, 이거 2차 타워 내줬고요. 실제로 우리가 그 1경 경기 때 애쉬가 이니시에서 경기를 앞서도 잡았잖아요. 네. 그때 우리가 그래프를 보지 않았지만 애쉬가 딜이 되게 낮았을 거예요. 왜냐면 애쉬가 딜을 제대로 넣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이니시에이팅 화려한데 애쉬보다는 다른 체프들이 좀 쓸어담는 경향이었거든요. 일단은 마법 수정화사를 제대로 적중시키는 것만으로도 분명히 애쉬를 하는 그런 당위성이 증명이 됩니다만은 확실히 지금 템 상황도 그렇고 포지셔닝도 그렇고 자기가 살 수 있는 그런 구멍이 없다 보니까 자신 있게 딜을 못 덮지 못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특히나 제드 같은 암살자가 있는데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무언가 예를 들면 탈진이라든지 네. 혹은 뭐 그 외에 본인이 뭐 갈 수 있는 뭐 방템 그런 것들 전혀 지금 준비를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애쉬가 그냥 원콤에 녹아버리면 이거 게임은 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아무 나스가 아무리 탱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He's got a lot of good damage there. That is a punishing Zac. And Liandry's torment. 저 나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상대도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진영이 흐트러지는 순간이 오거든요. 네. 그걸 와드를 통해서 얼마나 빠르게 캐치하고 애쉬로 강제 이니시를 걸 수 있느냐. 그거 싸움이에요 지금 커스는. 그 기회가 제 생각에는 뭐 게임 끝날 때까지 한두 번밖에 안 오는데. 그 한두 번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스카라도 알고 있어요. 본인이 1차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네. 여기 지금 수호천사가 추가가 됐거든요. 몰락한 왕의 검에 7의 양날 도끼 그리고 최후의 속삭임 이것만 봐도 좀 짜증이 나는데 걷다가 지금 수호천사까지 두르고 있단 말이에요. 아. 이건 뭐 하기가 좀 싫어지게 만드는 그런 쐐기를 박는 아이템이죠. 그래도 본인들이 조금 유리할 때 제드를 잡아내고 다이브 쳐서 좀 망했잖아요. 네. 반대의 케이스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상대도 분명히 유리하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한번 잘 받아먹으면 돼요. 그때 오리아나와 아모모의 궁이 어떻게 히트하냐에 따라서 분명히 역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지금 받아먹는 걸 따졌을 때 나쁜 조합도 아니거든요. 실제로도 뭐 프로스트 대 블레이즈 때 3억짜리 역전이 나온 구간도 이때 아모무의 이니시에이팅 한 번 네, 딱 이 구간이었거든요. 네. 그런 기적의 궁이 한번 나오게 된다면은 네, 물론 이 게임 아직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뭐 킬댓도 거의 비슷하고 이건 잘 걸긴 네, 걸었어. 바운스가 너무 쉽게 빠졌죠? 쉽게 빠진 게 아니라 달려고 던진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아 지금 그래브즈도 글쎄요. 아 이런 물리죠. 네, 물려요.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 돼요. 안 따라가죠 일단. 안 따라가네요. 조심스럽죠 지금. 네. 어떻게든 이번 기회 자크가 피가 빠지고 바운스가 빠진 시점에서 뭔가를 했어야 됐다라는 압박감 때문에 좀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는데 그냥 집 보냅니다. 이야 독특하네요. 자크도 체력 상태로 겨우 빠져나왔고 그래브즈도 무리하게 타워치다가 체력이 바닥에
강하게 인상태 도망갔는데 충분히 오리아나도 있고 따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유치아도 있고 지금 기준에선 말이죠. 네. 타워를 3개 앞서 나가고 있는 디그니타스가 이기는 게 좋습니다. 아니에요. 빨리 끝나게. 아니에요. 왜요? 어떤 점이 아닌가요? 더 멋 원래 불리한 팀을 응원하게 돼 있거든요. 제 응원하는 팀이 없다면 보통 이제 불리한 팀을 응원하게 되는데 저는 그냥 이건 뭐 이기는 편 우리 편 스타일이기도 네. 하고 40분 경기를 두 번이나 했기 때문에 사실 저 둘 다 싫어요 지금. 아 가서 50으로 때려잡고 싶다. 다. 자, 뭐 계속해서 뭐 수치 자체는 무조건 디그니타스입니다. 그리보골드 지금 만골 차이거든요. 그리고 12대 11, 6대 3. 앞서고는 있습니다. 끝낼 때 끝내면서 끝내지를 못해요. 본인들이 약간 먼저 무리하고 실수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죠. 사실 지금 한타에서는 디그니타스가 질래야 질 수가 없거든요. 네. 일단 아이템 상황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것도 맞고 하지만은 그 변수에 대해서 초점을 좀 맞춰봤었는데 지금처럼만 무난하게 흘러간다면은 아까처럼 뭐 무리하게 뭐 자크의 바운스가 빠지거나 네. 예, 그냥 무리하게 그레이브즈가 백도하거나 뭐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지금 벌써부터 잠식해 나고 있고 그러니까 돌려깎기 식으로 플레이를 해주면 되긴 합니다. 방금도 사실 무리를 했었지만 양쪽에서 리스크가 없었어요. 그런 수준에서만 계속 무리를 해준다면 이 게임은 무난하게 계속 스노우블링이 굴러가기 때문에 지금 DIG가 글로벌들을 계속 벌리고 있고요. 그 지금 디그니타스에서 그냥 이 정도로 압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억제기를 하나도 못 가져간 이유는 근거리 챔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타워를 철거할 수 있는 챔프가 기본적으로 그레이브즈 이외에는 좀 힘들다 보니까 물론 제드가 앞에 붙어서 딜을 한다면 금방 타워를 부수겠지만 앞에 붙어서 딜할 정도로 지금 뭐 호락호락한 챔프들은 아니거든요. 아무리 바꿨다고 해도 네, 바로 나옵니다. 제드가 연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그렇죠. 이거는 그냥 이때까지 대기하다가 바로 먹고 나서 그냥 들어가자라는 판단이 뭐 나왔던 것 같고요. 아, 그게, 네. 그게 최고죠. 그렇죠. 안정한 게 최고니까요. 네. 아, 이거는 절대 올 수가 없어요. 네, 수호천사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버프까지 먹게 된다면 그 안정성이 훨씬 더 올라가기 때문에 대치 상황에서 집에 갈 필요가 없거든요. 네. 바로 가죠. 바로 가죠. 깔끔하게 3인 바론. 지금 방어 타고 올라가게 좀 대주라고 하고 있는데 그 부가 잘 안 돼주네요. 보면. 네, 이제는 사실 본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몸으로 밀어도 밀 수 있을 정도의 타워피라서 그냥 뭐 다 가져가시니까 다 가져가고 준비 완료인 상태에서 그냥 가서 한 번에 끝내자 라고 지금 오더가 내려온 것 같고요. 네. 분명한 판단인 것 같네요. 계속해서 SCG 막아주고 있습니다. 연선의 제드가 또 압박주고요. 이렇게 어설프게 스플릿 하다가 괜히 애쉬 이니시 당하고 끊기는 것보다는 그냥 바론 버프 믿고 한쪽에 몰려있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네, 차라리 지금 본라인에 모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애쉬가 아무 라인에나 쏘면 인시가 걸리는 거거든요, 이거? 말 그대로 그레이브즈가 몸니시에서 두 방만 타워 때리고 부서진다면 그 이후엔 다 같이 다이브하면서 한타 할 수도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타워피가 10% 네, 거의 안 남았습니다, 네. 지금. 정말 딱 두 대피거든요, 두 대피. 그냥 봇 부시고 들어가면 이거 어떻게 네.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결국은 말씀하신 거 놓였어요. 너무 됐어. 궁극기 스킬을 해줘야지. 제가 하나 둔다고 그렇게 똑같이 하면 되죠? 쿵덕쿵마다 잡히고요. 아니 아까 리시아들 뭐 만든 조각조각 났어요. 아니, 뭐죠? 아니 제가 뭐죠? 이거 그냥 두 대 치면은 부서진다고 말을 했는데 설마 그냥 아무것도 없이 할 줄은 몰랐는데. 아니 아까 리신한테는 몸을 안 대주더니 타워에 몸을 대주면 부서진 거는 지금 디그니타스 달려야죠. 아니 이거는 뭐 혹시 못 가게만 해준다면 제들 때 못 가겠고요. 보이보이 이거 계속해서 방해해주고 있거든요. 제 못 가게 소나 일단 갔습니다. 빨리 뛰어줘. 무무무죠. 진짜 이게 거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냥 몸 대고 밀어야죠 이거는. 네, 스카라. 몇 대 맞아? 아 어디 있는지 지금 보이보이가 못 찾아가지고 지금 보시면 휘하 방해를 못해요. 지금 보시면은 근데 억제기는 무조건 날라갔거든요. 아 방해 안 돼. 민 억제기 날라가면 이거 몰라요 게임 또. 이거 한 타임도 벌게 돼요. 아, 이러면 이게... 제드가 들어가야죠. 자 근데 먼저 들어갑니다. 맞았네. 이거는 애쉬가 버티나요? 텔포 왔어요. 믿어. 주문 봅시다. 좋은 수요천사 있어요. 아무 뭐 하나요? 야 궁극기
쓸데없이 빠지. 아, 아 이거는 이거? 던졌네요. 망했어요. 그레이브즈가 왔습니다. 있어요. 399원. 네. 그 와중에 오리아나는 지금 참여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 충격파로 세 명이 들어왔는데 네. 한 번만 더. 만화가 없네요. 만화가 없어. 나 이 새끼 살려주려고 왔네요. 그냥 수호천사 하나 빼고 네 챔프가 잡힙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원하는 대로 됐어요. 이거 뭐 우리 집에 왜안니도 아니고 상대가 던졌는데 바로 가서 뭐왜 나한테 좋아하는 다시 던졌어요. 네. 아 캐치볼이죠. 이거 네. 야구가 아니에요. 네, 그렇죠. 있지. 누가 던지면 나도 받아서 같이 던져줘야 됩니다. 치는 게 아니에요. 오리아나 왔는데 그 사이에 뭘 했죠? 그 리신하고 탑 쪽에서 계속 신경전을 벌이고 네. 있었습니다. 네. 밑에서는 보이보이가 계속해서 제리를 막아줬고 손나는 먼저 교환에 성공을 했었고요. 아 이니시에이팅 좋았네요. 어 불쌍한 됐죠? 네, 조냐 한번 썼어요. 아 이짐에 네, 조냐 한번 썼어요. 네 마무리 되네요. 게임 네. 44분 애쉬가 혼자 9분부터 해보지만 네 결국은 이렇게 돼서 6강 플레이오프 국민대표 선발전 플레이오프 6강입니다 커즈와 디그리타스. 디그리타스가 세미파이널에 진출하게 됩니다. 자, 내일 9월 1일이죠 날짜 지나서 오전 5시 북미 대표 선발전 플레이오프 준결승 네. 클라우드9 그리고 디그리타스 또 불칸과 TSM의 경기 또 중계를 해드립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같은 채널에서 9월 1일 오전 5시입니다 요즘 굉장히 또 북미잼 거기 안에서도 가장 국내와 비슷한 색깔을 가졌다 그리고 실력 절대 무시할 수 없다라는 평가를 듣는 클라우드9과 경기가 네. 준비가 되어 있으니 여러분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내일 날짜 지났으니까 오늘이죠. 오늘 롤챔스도 재미있게 보시고 롤챔스 딱 흥미가 없다 그러면 철권 스트라이크 내 철권 흥미 없으면 그러면 LPL 봐야 돼요. LPL 봐야 돼요. LPL 봐야 돼요. 이거 북미잼 진짜 저를 비켜해요. 아, 그러니까 대륙잼 있습니다. 이게 북미잼이 네. 어떤 의미로 봤을 때는 1초도 방심할 수가 없어요. 아, 네. 뭔가 긴박해서가 아니라 네네. 언제 던질지 몰라가지고 아, 1초마다 그 유리함이 달라지기 때문에 좀 놀랐네요. 제가 북미 경기를 처음 봤는데 관객들이 환호한 이유가 있죠. 당황스럽네요 좀. 너무 재밌고 국민은 이렇게 인기 많을 네. 수밖에 없을 네. 것 같아. 너무 재밌거든요. 분명히 3초 전에는 퍼플이 유리했거든요. 네. 근데 6초 있다가 갑자기 블루가 유리해졌다가 아 기묘해요. 네. 저희 일단 한 번만 설명드리자면 내일 오전 일단 5시로 저희가 공지를 받긴 했습니다만 오늘 4시 시작한 거 보니까 내일 4시일 수가 있고요. 9월 1일 이렇게 세미파이널을 하고요. 9월 2일 같은 시간대에도 이제 3, 4회전 그리고 파이널 매치까지 파이널 매치는 5판 3선승제입니다. 네, 그때까지 또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마지막까지 과연 북미에서는 어떤 팀이 출전할지 집중해서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중계를 맡은 진행을 맡은 이화진 양옆에 도움 맡으셨던 박성준 해설 그리고 이성우 해설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굉장히 늦은 시간이었는데 지금까지 버티신 여러분들 정말 굉장하네요. 제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By Curse to pick red side again and then go for basically the same style of strategy the two games in a row where all the